요즘 TV에서는 노동개혁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거라는 정부 광고가 연일 나오고 있습니다. 신문들은 정부 돈을 받아서 장밋빛 기획기사를 남발하고 있습니다. TV를 끄고 신문을 던지고 실제 현장에 가봐야 소위 노동개혁 후 어떤 미래가 기다리고 있는지 볼 수 있습니다. 이상원 기자가 현장에 이미 펼쳐지고 있는 노동개혁 후의 미래를 보고 왔습니다. 우리 아빠는 30년을 일하시면서 가정을 지키고 나를 키워주셨습니다. 우리 딸 자격증 따느라 힘들지? 나도 아빠랑 같이 출근하고 싶다. 힘내, 우리 딸. 노동개혁은 정부는 노동개혁을 통해 청년 일자리를 늘리겠다며 광고를 만들어 홍보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13만 개의 청년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는 임금 피크제입니다. 정말 그럴까요? 여기 2012년에 이미 임금 피크제를 도입한 한 기업이 있습니다. 하지만 올해 이곳에선 정부 주장 간 상반된 여러 가지 사건들이 벌어졌습니다. 울산 현대중공업 정문 앞. 출근길 직원들이 발걸음을 재촉합니다. 이만우 씨는 1986년부터 매일 아침 이곳으로 출근했습니다. 하지만 요즘 이 씨는 다른 이유로 회사를 찾습니다. 두 손에는 젊은 남성의 영정 사진이 들려 있습니다. 이 씨의 아들 종욱 씨입니다. 아들 역시 현대중공업에서 일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이 씨는 현대중공업 소속 정규직, 아들은 하청업체 소속 파견 노동자였습니다. 어느 부모가 뭐 자식을 하청에 넣어가지고 빨리 징계를 희망하는 건 다 봐서인데 지금 현실이 너무 비정규직 양상 속에만 있다 보니까 열심히 하면 정규직이 될 수 있다는 희망으로 아들은 묵묵히 일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9월 작업장에서 사고를 당했고 결국 10월 5일 5명의 사람들에게 장기를 기증하고 숨을 거뒀습니다. 아버지로서 큰 죄인이라 생각합니다. 제 아들 제 시적인 기분이고. 현대중공업은 2012년 노사합의를 통해 선도적으로 임금 피크제를 도입했습니다.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것처럼 정년을 연장하는 대신 임금은 줄이는 방식을 선택했습니다. 그렇다면 정부 주장처럼 현대중공업의 청년 일자리가 늘었을까? 2011년 이후 현대중공업 기술교육원 수료생 규모를 보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교육원 수료생은 2011년부터 꾸준히 감소 추세입니다. 교육원은 청년들이 현대중공업에서 일하기 전 거쳐야 하는 관문입니다. 교육원을 수료한다고 해도 곧장 현대중공업 직원이 되는 건 아닙니다. 짧게는 1년, 길게는 십수년 동안 하청업체에서 일하며 기회를 엿봐야 합니다. 2012년부터 현대중공업의 하청노동자는 급증했지만 정규직은 제자리걸음입니다. 정규직 대기가 더 빡빡해진 겁니다. 이 씨의 아들 역시 교육원 수료 후 정규직을 학수고대했지만 끝내 불의의 사고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정규직은 해마다 우리 중국 같은 경우는 해마다 나가는 인원이 6, 700명이 나가요. 근데 보존되는 인력은 거의 한 10분의 1에 준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 말은 이제 무늬만 일자리 창출에 임금 피크제를 시행한다 해놓고 일자리 창출이 정규직으로 창출해야 되는데 비정규직만 양산시키는 이런 현실이 되거든요. 그래서 삐쩍은 개사고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정부 주장과 현실이 다른 것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올해 초 현대중공업은 경영 위기를 이유로 구조 조정까지 단행했습니다. 연말의 성과 평가 결과를 가지고 아마 희망퇴직 대상자들을 선정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1월 19일 날 이제 공식적으로 대대적으로 한 1,5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진행을 했고 약 1,300명 정도가 회사를 다 떠나셨습니다. 구조조정 대상자들에겐 저성과자라는 딱지가 붙었습니다. 명칭은 희망퇴직이었지만 저성과자라는 명목으로 대상자를 미리 선정하고 통보하는 일반 해고의 전형이었습니다. 정부에서 나오고 있는 가이드라인 뭐 저성과자에 대한 평가 그런 해고 그런 문제를 쭉 읽어보면 저희 회사에서 하고 있는 거하고 너무 똑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놀라고 있습니다.
해고전, 역량 향상을 위한 기회라며 교육을 실시한 것도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일반 해고 가이드라인 내용과 유사합니다. 현대중공업은 희망퇴직을 거부한 55명을 대상으로 전문 직무 향상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거기서 어떤 교육을 받았냐면 이직, 전직, 창업 그런 내용을 주로 교육을 받았어요. 이게 과연 전문 직무 향상 교육인지 제가 묻고 싶고 그러면 결국은 나가라. 다른 회사로 가라. 현행 근로기준법은 정당한 이유로 정당한 절차를 거친 징계해고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에 따른 해고만을 정당한 해고로 못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요건을 완화하면 해고를 쉽게 하는 것이 가능해질 것으로 노동계는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런 우려가 이미 현실이 된 곳도 있습니다. 정우영 씨는 삼성전자 서비스 천안센터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센터는 고객이 3번 이상 클레임을 제기하면 해고할 수 있도록 취업규칙을 변경하려 했습니다. 취업규칙을 이렇게 바꿀 거고 2분의 1 이상이 벌써 도장을 사인을 했기 때문에 이건 노조인 당신들 사인이 안 한다 그래도 통과될 것이다. 이렇게 강제적으로 통보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고민을 많이 했어요. 어떻게 해야 되나. 그 통과되면 바로 잘려나갈 사람들이 순위별로 이렇게 쭉. 정 씨는 취업규칙 변경을 막기 위해 제초제를 먹고 자살을 시도했습니다. 다행히 일찍 발견돼 목숨은 건졌고 회사도 취업규칙 변경을 철회했습니다. 하지만 목숨을 걸고 싸운 정 씨도 정부의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요건 완화 방침 앞에선 자신감을 잃습니다. 근데 이게 이 회사 대표가 아닌 정부가 만든다면 제가 싸움의 명분이 많이 나라에서 하겠다는데 나라에서 하라고 그러는데 뭔데 못하게 막냐 이렇게 나오면 이제 지금 상황과는 완전히 다른 상황이 되겠죠. 고민이 더 많이. 나도 아빠랑 같이 출근하고 싶다. 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 청년과 미래 세대의 희망, 우리 딸. 누구나 오랫동안 일할 수 있는 사회. 지난 9월 노사정 합의문에서 밝히고 있는 노동개혁의 의미입니다. 하지만 현장 곳곳에선 장밋빛으로 가득한 정부의 전망과는 너무 다른 미래가 이미 펼쳐져 있습니다. 뉴스타파 이상원입니다.